저장. 저도 영국 갔다 오자마자 미세먼지의 강타를 당했는지 뭐 시차의 강타를 당했는지 몇 년 만에 감기 걸려가지고 그런데 윤태진 씨가 그 저랑 똑같은 증상이라고 하면서 지금 오자마자 저한테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2066님이 남이춘도 베이러스 올맞던데 괜찮나요? 근데 안 괜찮은 것 같아요. 베이러스 마음에 든다고 용어를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쓰지 마시고요. 몸살 투혼으로 달려오신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네. 병원균이라고 제가 옮겼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 해명 좀 해주세요. 해명이라니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옮긴 거예요? 정말로 배디랑 방송하고 그 다음날부터 귀신같이 목이 따끔따끔거리기 시작하더니 네. 배디와 똑같은 그 제 기침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똑같은 기침 그 막 방구석에서 이러다가 네. 콧물이 막 줄줄 나고 막 뇌가 흔들리고 네. 네, 몸살 혼자서 이러다가 네, 지금 이렇게 또 코맹맹이 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네요. 소리가 진짜 코맹맹하네. 저도 아직 코에 좀 남아 있긴 한데 그러네요. 오늘 둘 다 코맹맹으로 배숙주라고 하신 분 있고 탕웨이님이 성재형 남이춘 링거값이라도 주라고 하신 분인데 링거 좀 맞고 가실래요? 네. 맞아야겠어요. 이거 안 되겠어요. 남이춘 건강마저도 광탈했다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아니 콧소리가 진짜 좀 많이 나는데 근데 그때 일주일 전에 저희 방송할 때 제가 남이춘 씨한테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고 울무니까. 오지 마 코 묻어 여기서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옮았을까? 방송하면서 뭐 네 그랬나 봐요.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좀 공기 중을 타고 저희 집까지 왔나 봐요. 감기남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감기를 옮긴 남자. 근데 들어보면은 배디의 증상과 아주 똑같다는 표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해시계님이 남이춘 면역력이 윤태진 했네라고 하신 분 있고 박재용님 배디 바이러스 덩어리 지구를 떠나거라고 아재판독기라는데 이거 할배판독기에 떠나거라. 저한테 옮기지 마세요 오늘은. 알겠습니다. 저 나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아니 근데 저한테 옮기고 나서 배디가 낫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감사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내일은 쉬는 날이어서 좀 푹 쉬려고 약도 또 다 먹어가지고 병원에 한번 더 갔다 오고. 스케줄이 많지 않으시네요. 일을 할 때는 하고 네. 쉴 때도 쉬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든든히 잘 챙겨 먹으시고. 네. 감기남 여러분 제보 보시 부탁드립니다. 제보할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보가 또 왔는데 저랑 목요일에 전화 통화를 한 러블리즈의 빵떡 씨가 네. 감기를 옮았다고 전화통으로 온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제가 숙주여도 역시 네. 전화상으로 타고 가는 베이러스 네. 지독하다고 지독한 감기 주파수로 옮기는 감기라고 하시고 랜선 감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얼마나 아프면 이렇게 신나는 노래 나오는데 춤도 안 추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노래 언제 끝나냐고. 자 아무튼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고 네. 저한테만 옮기지 마세요. 저 간신히 낳고 있습니다. 핑퐁 핑퐁 네. 제가 옮긴 거란 증거가 없어요. 그럼 어딨어. 증상 듣고서는 네. 그렇구나 배가 너무 인성보라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배생수라고 기생수를 배생수 네. 시간이 콧물인가요? 아니, 살살 소리가 안 들어가. 윤태진 코에 홍수 난 것 같다고 하신 분 있는데, 밖에 티슈 좀 보급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잘 숨어서 네. 훌쩍거리는데 네네네. 다 들어가죠.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코 좀 네, 해결하고 계세요. 역시 오늘도 특히 헌혈하실 거예요. 자,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서 코를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자, 윤킁킁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다음 거. 이제, 네. 남이춘 오늘 10시 같이 있어줘도